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초봄에 산초 나무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열매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산초 나무는 이제 독특한 향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물로 드시기에는 이제 향이 좀 많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나물과 같이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요 산초 나무와 이제 우리가 추어탕에 넣는 이제 초피 또는 젠피라고 부르죠. 이제 그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산초 나무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시가 어긋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산초나무는 가시가 어긋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어탕에 넣는 그 초피 또는 젠피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가시가 마주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으면 이 반대편에 하나가 더나 있는 마주나 있는 그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 잎과 그 나무 줄기의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고 좀더 이제 고수신 분들은 이제 잎의 형태나 색깔로도 이제 쉽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가시를 통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초입니다. 산초는 이제 뭐 전국 일원에 다 분포를 하지만 초피 또는 젠피라고 부르는 그 추어탕에 넣는 재료는 거의 이제 충청도 이남 지역 또는 이제 바닷가 쪽으로는 그 위쪽으로 좀더 올라오기도 하지만 거의 이제 대부분 충청 이남 쪽에 많이 분포를 하는 게 이제 초피, 젠피 그 추어탕에 넣는 재료가 되겠고요. 산초는 전국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산초는 이제 이게 이제 약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살균 작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독특한 향이 상당히 강한 만큼 이제 세균들을 이제 죽이는 살균 작용. 그래서 이제 그 살균 작용을 통해서 이제 염증을 완화시켜서 통증을 멎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이제 각종 이제 피부염이나 아토피 등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그 약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이뇨작용을 통해서 이뇨라는 건 이제 몸 밖으로 이제 그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독소를 배출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몸에 있는 어떤 부기나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는 그런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향이 독특하고 강한 만큼 이걸 이제 먹게 되면 입맛을 다시 이제 리셋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입맛을 돋우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초 같은 경우에 요거를 이제 기름을 짜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상당히 고가예요. 이게 이제 소주 이옵들이 같은 경우에 한 10만 원 정도 갈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이용해서 이제 두부를 이렇게 부쳐 먹게 되면 상당히 그 독특한 그 향으로 그 두부의 그 풍미를 더할 수 있는 그런 기름이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짜서 사용하실 때는 그 산초 기름만 사용하시면 너무 향이 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식용유나 뭐 올리브유 또는 이제 집에 있으신 그런 기름들을 적당히 가미를 하셔서 좀 연하게 입맛에 맞게 맞는 농도로 향기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산초 나무의 이제 겨울 형태를 보여드렸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